안녕하세요. 만투 만투 5년 만에 첫 화이트데이거든? 정말 뭐가 없더라도 썸을 떠나가지고 내 주변에도 남자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니니. 근데 내가 오늘 정확하게 초저녁까지 화이트데이인지를 몰랐어. 오늘 계속 방송이었거든? 오늘 계속 방송이어가지고 정신이 없었는데 집에 와서 핸드폰을 켰어. 근데 인스타에 죄다 사탕 사진인 거야. 무슨 막 목걸이 사진, 뭐 무슨 말 난리 버거지가 난 거야. 딸의 사진, 막 사탕 사진, 막 그러니까 사탕만 올린 애도 없어. 정확하게. 그러니까 나는 뭐야 왜 이래 이랬었어. 나는 나 몰랐다니까. 오늘 방송하고 끝나고 알았어. 화이트데이야? 뭐야? 왜 이렇게 핸드폰이 조용해? 나 5년 만에 첫 이건데 어떻게 초밥 소스 하나가 없어? 뭐야 이거 존나. 이 생각이 드는 거야. 어쩌지? 아 존나 웃겨. 근데 언니는 누구 줬어? 아니 no. 안 줬지. 내가 모두 다에게 안 줘서 그 모두 다가 나를 아무도 안 주나? 짜장면이나 쓰셔. 뭐 야 그건 언제야? 4월 14일이야? 4월 14일이라 뭐하지? 아 학교 다니는 입장인데 튜브랑 나랑 짜장면은 먹어야겠다. 싸구름 오빠랑 뭐 박튜브 못 받았을 거고 발렌타인데이 때 싸구름 오빠도 못 받았을 거고. 근데 박튜브 오빠가 그때 간짜장 준비해 올 수도 있어요. 걔라면 좀 설득이 있다. 왜 못 받을 거라고 장담해? 받았을까? 물어봐야겠다. 요금주 가서 혹시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받은 적 있어? 물어봐야겠다. 근처 맛있는 중국집이나 검색해놔. 그래가지고 중국집을 가서 그랬다. 나한테? 작가 언니가 엊그저께인가? 연락이 왔어 나한테. 그 깔깔 언니, 그 언니가 나보고 맛있는 거 먹자고 중국집 가자 그랬단 말이야. 나 못 받을 걸 예상했었던 거구나. 본인이 못 받았구나. I love coffee, I love tea. 사귄 지 두 달째인데 단 한 번도 안 싸웠어요? 두 달을 안 싸웠지? 그 두 달 안 싸운 걸 몰아서 싸운다. 지금 두 달 안 싸우니까 우린 천생연분 같지? 그 두 달 안 싸운 거? 몰아서 싸워 나중에. 빨리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씨발 만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 얘기야. 야 너 그때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었잖아. 아니야? 나 그거 진짜 족 같았어 이러면서 진짜 싸운다고. 진짜야? 아닐 것 같지? 진짜야? 저주를 하네. 진짜라니까? 아 이거 진짜 레알이야 이거. 야 너 우리 그때 거기 갔을 때 그게 이제 두 달도 안 됐을 때야. 내가 막 너 그때도 그랬잖아. 안 그랬다고? 이러면서 그리고 그렇게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서로 계속 싸워. 왠 줄 알아? 지기 싫은 게 아니라 나는 얘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얘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모르니까 서로 맞추고 싶은데 야, 얘는 맞출 마음이 없나? 막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이제 막 이빨을 바득바득 가지고 싸우는 거야. 내가 얘가 싫어서 싸우는 게 아니야. 난 얘가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하고 내 남자친구인데 이것만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싸울 일이 없는데 너랑 나랑 그냥 재밌게 놀고 그냥 그러는 건데 왜 너는 항상 하지 말라는 걸 해가지고 왜 너랑 나랑 항상 이렇게 싸움을 만들어 ㅅㅂ로마 이렇게 된다니까? 몇 번을 말해 이러면 싸운다니까. 나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하고 하는데 굳이 안 해도 될 행동을 처해가지고 왜 또 괜히 마지막에 잘 놀다가 왜 마지막에 서로 삔또 상해가지고 또 이렇게 감정 싸움을 해야 되고 왜 항상 너는 만나면 내가 짜증을 부려야 돼 이게 된다니까. 그래 이거 완전 극공감 아니냐고. 근데 안 싸우는 연애는 없는 것 같아. 안 싸우는 연애는 없어. 왜 이해를 못해줘. 내가 오죽하면 이래. 왜 이해를 못해줘. 그니까 니가 애초에 잘했어 봐. 씨발. 그니까 내가 말했잖아. 커플 싸움은 연애 싸움 거기서 거기야. 내가 오죽하면 이래. 오죽하면.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왜 니 혼자 과대 해석을 해가지고 왜 나만 미친년 만들고 왜 하지 말라는 짓을 또 해. 씨발. 뭔지 알지? 이게 루틴이야. 맞아. 근데 진짜 부질없는 거지 생각해보면은. 부질없는 건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잖아. 이 사람과 나와 진짜 사랑을 해봤고 서로 진짜 설레어도 봤고 근데 그 순간이 이제 지나잖아. 정말 화가 나도 말을 안 한다.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커플 사이에. 화가 나도 싸움을 안 한다는 게.
서로가 서로를 포기했어 이때. 얘가 뭔 짓을 해도 화도 안 나고 설레지도 않고. 그게 제일 무서운 거 같아. 제일 좋을 땐 솔직히 그냥 지지고 복구할 때가 제일 좋아. 얘한테 삐지고 쟤한테 삐지고 이래서 서럽고 저래서 얘한테 섭섭하고 그러다가 또 둘이 또 얼굴 보고 뭐 하고 그러면 또 꽁냥꽁냥 또 뭐 손잡고 돌아다니고 또 뭐 하고 그러다가 또 싸우고 그냥 그때가 제일 좋은 거 같아 연애 관계에서. 네. 맞아, 지지고 먹는 게 최고야.